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비문연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잘합니다. 정면 출하!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비문연차.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을 맞아서요. 홍천 지역 각 부대의 장병 여러분들과 우리 군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장병 여러분의 사기 신장을 위해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홍천 군인의 날 그 주인공들이요. 우리 앞에 이렇게 늠름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늠름한 장병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심쿵합니다. 저도 마음이 심쿵합니다. 장병 여러분을 보니까요. 네. 자, 우리 장병들의 함성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홍천군! 군인의 날! 네! 정말 이 함성 소리가 화합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홍천군의 민관군 모두의 축제임이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럼요. 군 장병과 군가족 여러분들의 사기 시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화합의 한마당 본격적인 순서를 한번 확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청로대부터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야, 그 사랑스러운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청순하고도 발랄한 매력 체리블렛의 무대입니다. 국방홍보부 KTNG 그리고 홍천군청이 함께하는 위문열차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 축하 공연으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홍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자리해 주셨죠. 자, 먼저 홍천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홍천 군위의 위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11기동 사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TNG 강원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에서 군인의 날 축하 공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위문열차 유정씨. 네. 홍천군 군인의 날을 맞이했어요. 이곳 각 부대의 생활관 스타들이 나와서 군장병 장기자랑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장기자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수상팀이 바로 이 무대 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생활관 스타워즈! 홍천군 군인의 날 군장병 장기자랑 수상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흥겨운 무대를 보내준 와. 자, 우리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준 우리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장병 여러분들 기합 소리가 중간중간 들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가수분들이 차고 있는 핀마이크를 차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부렁차가지고.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멋졌습니다. 제12회 홍천 군인의 날과 함께하는 위문열차. 자, 이번에는요 이곳의 열기처럼 아주 핫한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핫하다는 게요 여러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분들의 열정 또한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역시 핫한 분들 시그니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놀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위문열차 최고 아닙니까? 그죠, 유정씨? 와, 전혀 아주 잠시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홍천군은요, 경제 으뜸 도시라는 초고속 성장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 수려한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홍천은요, 또 이 고요한 밤하늘과 반짝반짝이는 그 별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홍천의 밤을 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장병 여러분들 덕분이겠죠.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홍천. 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할 텐데 그런 시간에 딱 어울리는 감성적인 분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의 노래를 들으시면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최고의 감성 보컬 이해준 CM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준 씨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그 감정선이 한 이제까지가 한 9나 10 정도 됐으면 오늘 한 15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들 표정이 이제 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 여러분 네. 가슴 좀 울렸어요? 네! 알겠어요. 아이고 여기 집중해야지. 녹화 집중해야지. 거기 앞에 또 빨간 옷 입혀서. 홍천 군장병과 군 가족 여러분들의 사기 등장을 위해 마련된 홍천군 군인의 날 위문열차. 자 이번 무대도요 네. 여러분의 사기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의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과 애정이 정말 남다르죠. 그러게요. 우정 씨도 잘 알겠지만 이 댄스곡 네. 한국어를 그러면 얼마나 숨이 찹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 와중에도 항상 우리 장병 여러분들 힘내라 응원한다 이 멘트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비타민 같은 에너지 로켓펀치의 무대입니다. 보여줘요. 로켓펀치 내 마음에 로켓펀치였네요. 아 진짜. 아니 센스가. 아 계속 가수 나올 때마다 바꿔서 계속 쓰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이 가수분들한테 너무나 힘이 돼요. 너무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위문열차 직접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이 함성 소리만으로도 우리 홍천 종합체육관의 열기가 굉장히 흥분흥분해집니다. 근데요, 큰일 났어요. 왜요? 자, 이번에 함께할 무대야말로 이곳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할 젊음, 패기, 자유가 함께하고 가득한 그런 무대거든요. 근데 그 뜨거움 이게 바로 젊음이고요. 패기 이게 바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찐 모습인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막권 돌아볼까요? 어때요? 막권 돌아볼까요? 힙합 신의 엔터테이너 한혜의 무대입니다. 여기 힙합이 있으면 또 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무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방홍보부와 KTNG 그리고 홍천 군청이 함께하는 위문열차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음악으로 다 같이 똘똘 해나간 공신 아주 단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이런 화합과 단결의 모습이 국가 수호와 발전의 초석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위문열차한테 올인해야 합니다. 아셨죠? 충분히 그러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저는 절대 다른 생각 못 가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무대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음 무대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뺏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마력의 소유자들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채워줄 BBG의 무대입니다. 그러게 말해요. 저가 네. 일일이 다 써갖고 온 가수가 나올 때마다 저걸 계속 바꿔갖고 드는 건데 진짜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동료를 만나니까 네. 너무 또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홍천군 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관군이 하나 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을 함께하는 위문열차 어느덧 쭉 달려오다 보니까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마지막 무대지만요 장병 여러분들을 비롯한 홍천 국민 여러분께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는 홍천군 군장병 여러분과 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홍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펑크록 밴드의 자존심 노브레인을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번째는 유정이었습니다. 저는 경례 충성!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무대에서 출연하고 이제 노브레인 안 돌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시간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근데 나 지금 궁금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많은 분들에서 와주셨더라고요. 이분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먼저 일수동교육연대!
내가 여기 출신이에요. 오!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딴 데로 갔지. 아, 뭐 그렇다고 나한테 홍보할 것까지는 없잖아. 너희들은 네 맘대로 군대 가니? 뭐 어디서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오! 얘네들 많이 좀 변했네. 인형이네. 다음은 581 탄약 준비! 안 왔어. 그럼 또. 이게 딱 혼난다. 국군 홍천 병원!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중정찰 중대! 소수정 이쪽에 앉았습니다. 아니, 좋아요. 목소리가 와. 그럼 차요. 3기갑 여단! 다음 20기갑 여단! 더 항만을 잃었을 텐데 네. 이렇게 저쪽 뒤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나 잘 안 보고 그랬을까봐. 잘 보셨어요 여러분? 네! 유정 씨가 저쪽에 한 칸만 쏴줬어? 그래요. 즐겁게 즐기세요. 안녕, 언니들. 동생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